3위 메달을 걸고 싸우는 때였고, 그 날의 제일 마지막 경기여서, 이때도 4라운드거든요. 2라운드 하고 쉬고 2라운드인데, 마지막이니까 진짜 제 모든 남은 힘을 다 쏟았던 때였어요. 그래서 1, 2, 3, 4라운드 중에서 4라운드를 제일 빡세게 했었어요. 이제 여기서 웜을 해서 그대로 반대로 백핸드를 치고 또 반대로 넘기고. 그래서 제가 좀 몸의 신체 방향 변화를 빨리빨리 바꾸는 걸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들었었거든요. 마지막 끝에 어떻게든 해보려고 패기 있게 하고. 상대가 사실 피지컬적으로는 저보다 훨씬 잘하는 선수였는데, 이 유스올림픽 자체가 라운드가 정말 많거든요. 열몇 라운드를 하기 때문에 결국엔 똑같은 걸 계속하면 신속위원들도 아무리 얘네들이 라운드를 많이 해도 익숙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앞에 했던 걸 똑같이 계속 똑같이 하길래 제가 이길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보다시피 저는 테크닉보다는 플로어, 풋워크 그런 연결을 더 신경을 많이 썼고, 깔끔하게 노래 듣는 걸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제 상대는 정반대였던 거죠. 이제 똑같은 거 반복하고 노래 안 듣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생각해서 전략적으로, 아, 내가 더 지금 보시다시피 음악을 더 타면서 나가야겠다 하면서, 이게 마지막 라운드거든요. 마지막 라운드인데, 이제 진짜 마지막이니까 어떻게든 젖먹던 힘을 다 짜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쓰고 있는 제 기술인데, 레인보우 던져서 이렇게 웜으로 바로 떨어지는 동작을 마지막에 쓰고, 최대한 마지막까지 날려서 내가 에너지에 절대 죽지 않았다, 체력이 밀리지 않았다는 거를 보여주는 라운드였어요. 그리고 사실 이때 이미 스크린에 1, 2라운드 포인트가 떠 있거든요. 이미 내가 3등을 하겠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3등을 탔고, 약간 이제 상대 친구도 너무 속상하겠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계속 진행했던 대회가 끝이 나니까 서로 정말 고생했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다독였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지금의 제가 이 영상을 보면은 아 진짜 못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때도 사실 몸이 완전치 않은 상태였는데, 그래도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보여서, 그건 이때 저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부분이에요. 사실 뭐 동메달이 전혀 아깝지 않았던 순간이, 내가 2등 할수 있었는데 이런 것보다는, 일단 그리고 이 지금 포디움에 있는 3명이 지금도 친하거든요. 이제 만날 때마다 항상 같이 연습도 하고 여전히 친한 사이여서, 뭔가 지금 성인이 돼서는 이런 같이 친해져서 다니는 사람들이 몇명 없는데, 이때 알게 됐던 선수들이 지금도 이제 2년이 돼서 계속 같이 하고 있는 거 보면은, 확실히 이때 유스올림픽은 경쟁도 경쟁이지만 이런 또래들끼리의 그런 화합이 확실히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 2등 한 친구가 되게 히스토리를 만든 친구인데, 그동안 예선하면서 메달권에 한 번도 안 들었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날 진짜 운도 운이었지만 본인도 잘해서 2등까지 하고 올라왔던 친구여가지고, 저한테 이날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은메달이야.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때 사진사가 앞에 정말 많이 깔려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이 저쪽에서 메달 한번 물고 찍어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퇴장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저만 물다가 하고 내려오고.
사실 이때 메달을 처음 받거든요. 직접 제가 손으로 제공한 메달을 처음 받는데 그 전에 시상식 리허설 하는 걸 보면서 리허설 때 또 목에 뭘 걸더라고요. 거기 리허설 하시는 분들이 메달이 너무 조그만한 거예요. 이만한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이라 메달이 짱짱하고 실망했다가 이걸 실제로 딱 봤을 때 아 진짜 메달이 이런 거구나 하고 느꼈어요. 지금 저희 집에 상패존이 있는데 이제 제 방 한 벽에 그렇게 상패나 트로피들로 이렇게 채워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안전하게 부셔져 있습니다. 저도 어쨌든 유스올림픽이 거의 1년 반 동안의 여정이었거든요. 예선부터 해서 그 시기에 정말 열심히 해서 와 내가 진짜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다 쏟아부었던 시기였는데 어쨌든 뭐 그때 부족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어쨌든 나중에 돌아봤을 때 되게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그것처럼 이제 지금 유스올림픽을 준비하는 청소년들도 엄청 힘들고 아, 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포기 안 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갑자기 훨씬 더 성장해져 있는 본인이 될 거고 발견하게 될 거고 그래서 지금 시기가 절대 뭔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건강하게 잘 마무리해서 다른 대회도 앞으로 그 성인 올림픽도 준비하고 계속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